내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인천은 23일부로 시행, 강원도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1.5단계가 적용되면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우선 다중이용시설 23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23종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 관리시설 9종에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놀이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가 포함됩니다. 시설 면적 4m 제곱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이 의무화되죠.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놀이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를 두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 사용 전으로 손속 덕지기 또는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일반 관리 14종은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비용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시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의 50%로 제한되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임용응원, 좌석 한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도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하며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도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 소독의 수치만 지키면 됩니다. 스포츠 경기, 단체 행사, 종교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는 30%만 입장할 수 있겠네요.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우나 노래 부르기 등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나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전시 박람회 및 국제 회의의 경우 면적 4m 제곱당 한 명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수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다만 인천에서는 종교 활동 시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지만 좌석수의 30% 이내가 아닌 한 칸 띄우기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직장은 또 어떻게 되죠?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기업도 이 정도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되죠.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의적인 소독, 근무자간 거리 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학교나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은요? 등교수업은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되는데 경륜, 경정, 경막, 카지노는 제한폭이 더 커 20% 내로 줄여야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는 통상 열흘에서 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며 지금 노력해야 전국적인 대유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